在电影圈里头是最突出的男演员，他真是能够代表中国电影的。确确实实的，当时金燕就是在我们中，在中国的大陆上是唯一的一个最有影响的，其他的也有一些，但是都不像她，又年轻又漂亮，思想又好。세월이흘러도김연에대한평가는달라지지않는다。在中国人心目里被称为电影皇帝的，就金燕一个人。13억중국인의영화황제김연그는조선입니다중국영화의전성기라할때흔히홍콩영화를떠올립니다하지만이미중국에는이홍콩영화못지않은황금기가있었는데그보다훨씬이전인1930년대의상해영화입니다상해영화시대는바로김염이라는이름으로대표되고있는데실제로이김염은지금까지도중국의영화황제로불리고있습니다중국에서영화황제란요즘우리가흔히표현하는국민배우라는칭호를뛰어넘는찬사입니다어떻게조선인인김염이중국최고의배우가될수있었을까요중국영화계의정점에우뚝선조선인배우김염의자취를따라가봅니다중국북경지난2005년문을연중국영화박물관은화려한중국영화역사를상징하기위해세워진곳이다중국영화의서장은지금으로부터100여년을거슬러올라간1905년경극을바탕으로만든영화정군산이중국영화의출발이다1900년대의영화태동기를지나1930년대부터황금기가펼쳐지는데이때그시작에김염이있다그에대한소개는영화황제란칭호로압축돼있다김염은40여편의작품에출연했다부잣집도련님가난한광부세련된미술학도늠름한혁명군혹은농민군지도자를연기했다김염은다양한캐릭터를넘나들며수많은명작을남겼다他的无声片时代的野草闲花比如说有声片和无声片转折时期的大陆三个摩登女性这样一些电影都可以是说中国电影的金字塔的这个尖儿上的东西或者说中国电影最主要的脚步当中的一些代表作品那么这些作品一个是它的内容和它整个的艺术成就非常高但是这其中的表演也是作为我们研究中国电影表演史里面作为一个很重要的一些标本一些样本김염은영화를통해신중국건설에도중요한역할을했다1957년마오쩌둥은김염을인민배우로임명했는데
이는 행정상 장관을 넘어서는 최고의 예우다. 그의 유명세는 일본에까지 알려져 있다. 中国映画の中心は上海なので、上海映画と言ってもいいんですけれどね、上海映画のトップスターであったということで、 1933年に 上海の映画ファンの投票によって一番トップになりました。それで彼の業績あるいは人気がね、中国人の映画スター以上に上海の人たちに好かれていた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중국 상해는 김염이 처음 영화계에 입문하고 영화 황제로 성장한 추억이 담긴 도시다. 상해 중심가에 남아있는 옛 건물 원희 살롱. 원희 살롱은 상해의 영화인들이 즐겨 찾던 장소다. 그리고 이곳에는 김영과 가장 가까운 기억을 간직한 사람의 사무실이 있다. 그의 부인 친이다. 친이 여사 역시 중국을 대표하는 배우다. 그녀는 중국의 어머니로 불리며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염은 친이를 두 번째 아내로 맞아 36년간 해로했다. 친이 여사가 가장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것은 평상복 차림으로 찍은 결혼 사진. 12살 차이의 신인 배우 친이에게 당시 김염은 우상과 같은 존재였다. 그녀가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사진은 정원아이 전 총리와 관련이 있다. 조원아이는 김연 부부를 자주 집에 초대했다. 吃饭嘛就是这个总理说，哎呦，你是多吃一点啊，驸马爷，他就叫他京剧里头驸马爷就女婿嘛，不是公主的这个丈夫嘛，那么就是你多吃一点，哎呦，他经验听了高兴的不得了，回家嘛就。